유일하게 스스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은 네. 가님에 대해 핵도 엄청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까 유로파처럼 진짜 바다로 된 액체가 거기에 멘틀에 닿아 있을 수도 있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10시에 랩미팅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랩미팅을 하기 1시간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유로파 가고 가니메데 가고 목성의 얼음 이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그 탐사선을 오늘 보낼 예정이었어요. 아 이게 속보입니다. 방금 따왔어요. BBC 뉴스를 따왔습니다. 주스 미션은 유럽 우주국이기 때문에 밑에 라이브 뜨고 미션 투 주피터스 아이스 문스 포스트폰드. 포스트폰드 무슨 뜻이죠? 포스트폰드 미뤄졌다. 그렇죠. 연기가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로켓 발사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은 상층부의 대기가 중요해요. 그 상층부의 바람 세기가 어떤지. 워낙에 올라갈 때는 초기에는 강한 힘으로 올라가다가 상층부 대기에서 바람이 세거나 기상이 안 좋으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번개를 맞을 수도 있어서 또 뾰족하게 피뢰침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다음 발사날 정해졌나요?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기되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기 전에 랩미팅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주피터 아이시 문스 익스플로러 목성의 얼음 위성 탐사선이에요. 저 주스의 임무 중에 하나는 저 목성의 위성들의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음바다. 액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스를 찾으러 간다는. 주스 위성에 대해서, 주스 탐사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칼리스토, 그다음에 유로파까지 좀 자세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성의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불리는, 왜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불리냐면 망원경으로 네. 하늘을 처음 봤을 때, 목성을 봤을 때 갈릴레오가 발견한 네 개의 위성이에요. 왼쪽부터 2호,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예요. 목성에서부터 가까운 거리 순서예요. 그런데 2호는 안 가요, 이번에. 2호는 딱 봐도 노란 게 약간 사막 느낌도 나고 더워 보이지 않습니까? 곰보예요. 화산이 너무 많아서 저기는 불의 아이스 문이 아닙니다. 파이어 문입니다. 파이어 문. 저 친구는 왜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안에 이제 구성 물질이 다른 거죠. 2호 같은 경우에는 안에 구성물질이 이제 물이 없는 케이스고, 예를 들면 녹아있는 멘틀, 우리 용암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목성의 중력에 이끌리다 보니까 당겨지고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얼음 위성입니다. 유로파를 갔다가 칼리스토를 갔다가 네. 최종 도착지는 가니메데입니다. 저거 진짠가? 목성의 위성은 제우스가 전부 직접 찝쩍거린 여성의 이름이래요. 재밌다. 제우스의 연인들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유일하게 남자래요. 그럴 수 있죠. 가니메데는 우리 그 위성들, 저런 달들 있잖아요. 목성도 달이 있고 토성도 달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구도 달이 있잖아요. 이런 위성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지나치게 커서 수성보다 큽니다. 칼리스토가 약간 작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큰 위성이고 수성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출발했으면 언제 도착하냐, 얼만큼 가냐. 런치 맨 왼쪽에 보시면 2023년 4월 한 6년간 지구 근처 금성을 주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6년 동안 계속 돌아요. 스윙바이를 하는 거예요. 스윙바이를? 이게 뭐냐면은 네. 이렇게 막 추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점점 이렇게 힘을 줘야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지금 속도로는 목성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 돌고 금성도 돌고 이렇게 해서 속도를 계속 얻은 다음에 목성까지 쫙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31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얻어서 목성에 도착하죠. 지금부터 8년 후죠. 요거 8년 뒤에 주스 속보 또 해야죠. 그때는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럼요. 2031년도에 도착을 해서 4년 동안 2035년까지 임무를 수행을 하게 돼요. 유로파도 갔다가 칼리스토도 갔다가 최종 가니메데로 추락을 하면서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가니메데를 왜 마지막에 가요? 중점적으로 오랫동안 관측을 하고 싶은 게 가니메데예요. 근데 간 김에 아이스 문 여러 개를 다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가는 길에 이제 유로파 보고 칼리스토 보고 마지막에 가야지. 경유하는 거네요. 경유하는 거죠. 가평의 용인 같은 존재네요. 인류 역사상 목성을 돌면서 관측을 했던 탐사선은 오직 두 개예요. 왼쪽이 갈릴레오입니다. 오른쪽 탐사선 이름은 주노예요. 왼쪽에 갈릴레오는 임무를 마무리했었고요. 갈릴레오 탐사선은 89년도에 발사를 해서 95년도에 목성에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해서 2003년도에 임무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주노 탐사선은 지금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에 발사를 했어요. 헤라가 주노죠. 헤라가 주노 맞습니다. 주노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태양 주피터를 감시하라고 주노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들 잘 지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발사했고 2016년에 도착을 해서 현재는 원래는 몇 년 임무를 수행을 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25년 9월까지 임무가 연장이 되었어요. 원래 주노는 14일에 한 번씩 목성에 다 왔는데 궤도 진입에 할 때 문제가 조금 있었어. 제대로 궤도 진입을 못했어요. 오늘 궤도형 같네요. 약간 오늘 궤도님 같은 거지. 왔어야 되는데 제대로 궤도 진입을 못한 거야. 못했네. 그래서 준호는 53일인가에 한 번씩 돌고 있어요. 응? 50일이 넘게. 오늘 너무 차이 나는데요? 오히려 좋아. 이렇게 14일 한 번씩 돈다는 건 목성을 되게 가깝게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목성에는 어마어마한 자기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까이 있으면은 전자 장비들이 상합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한번 샥 보고 또 저만큼 갔다가 다시 샥 가서 세이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졌어. 그래서 수명이 길어져서 25년까지 관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고장도 자주 나요. 고장은. 예. 타원궤도입니다. 무조건 타원궤도여야 돼요. 목성 근처에서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세니까요. 너무 세서. 그 얼마나 센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갈릴레오는 유로파 가니메데 액체로 된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탐사선 주스를 보낼 근거를 마련을 한 거죠. 어떻게 확인을 했냐. 아까 목성에서 강력한 자기장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 파란색이 다 목성에서 나오는 자기장인데 안에 물이 있으면 저기에서 살짝 저렇게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 보이세요? 중간에 유로파에 네. 저렇게 자기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소금물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아시는구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네. 아 여기는 물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갈릴레오 탐사선이 얻어낸 성과고 그다음에 주노 탐사선은 여러분들 보신 사진이 있을 건데 아까 그 일본 네. 파도 사진. 예. 오. 그죠? 고흐 같은데요? 맞아요.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목성 표면에 폭풍을 관측을 했습니다. 뭐 이게 다 주노가 관측한 거예요. 목성의 표면 대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관측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폭풍우 같은 게 보이죠? 태풍 같은 것들이. 네네. 저게 지구보다 더 큰 사이즈도 많아요. 진짜 멋있게 보고 있었는데 댓글에 할머니 집에 있는 밥상 같이 생겼다고. 뭔지 알아. 근데 동그래가지고 가운데 있는 분이. 맞아, 맞아. 뜨거운 거 많이 두면 약간 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목성을 관측을 했던 탐사선은 그 두 개예요. 목성의 궤도를 돌면서 지속적으로 관측을 했던 거는 갈릴레오하고 주노가 유의하다. 여전히 목성도 많이 모르지만 그 위성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맨 처음 듣는 생각이 뭐죠? 살 수 있나? 그렇지. 생명체가 있나? 그거를 이번에 명확하게 심도 있게 탐사를 해보자. 목성이 주가 아닌 얼음 위성들을 탐사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내년에 나사에서 유로파 클리퍼라는 걸 보내요. 걔는 유로파만 봐요. 세밀하게. 근데 걔는 내년에 발사하는데 주스보다 먼저 도착한다? 무게에 따라서 또 궤도에 따라서 그런 건데 그리고 유로파 클리퍼는 내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발사를 할 거니까 돈 때문도 있죠? 돈 때문도 있죠. 기술력도 있고 스윙바이를 돈으로 돈으로 돌려버리네요. 네, 찬바지 교수님 5천만 원 연구비와 함께 개인적으로 태양계에서 관심 가는 게 유로파라서 결과가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주노가 궤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화가 돼서 멀어질 때 유로파 쪽까지 관측을 또 잘 하게 됐어요. 내가 많이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유일한가? 솔직히 박테리아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유일한 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또 몰라? 위에는 얼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밑에는 진짜 막 공룡 같은 막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유로파도 가기는 가는데 다음 장 주시면은 최대 400km 정도까지 가까이 접근을 해요. 400km면 엄청나게 가깝게 접근을 하는데 지구하고 달이 한 38만 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목성하고 유로파는 한 67만 km 떨어져 있어요. 되게 먼 거 같은데 목성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유로파 클리퍼가 관측을 1년 동안 했을 거야. 유로파 관측은 너에게 넘기마. 그래서 나는 한 두 바퀴만 돌고 칼리스토로 갑니다. 칼리스토에 접근을 해서 표면 이번에는 진짜 가까이 한 200km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다 볼 수 있거든요. 칼리스토는 목성에서부터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한 200만 km 떨어져 있어요.
유로파가 지각 사이로 물을 뿜어낸다는 거 들어보셨죠? 칼리스토도 내부에 아마도 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스가 이번에 가서 확인을 하면은 정확하게 칼리스토에 바다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칼리스토도. 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죠. 주스에는 이렇게 탐사 장비가 10개나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주스 탐사선에 아주 작지만 강력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가 당연히 있겠죠. 네? 네. 고해상도 카메라들이 있어야 될 거고 온도도 재야 될 거고 표면을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고도를 재는 것 그런 장비들도 있고 분광기도 당연히 달려있어요. 성분들을 분광을 해서 뭘로 돼 있는지 알고 잠수함의 소나 지표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들도 다 가지고 있고 카메라하고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위성들의 구성 성분이라든지 표면을 정말 확인하고 있고 자기장의 세기를 재는 게 있어요. 안에 바다가 있으면 특히 소금물일 경우에 물도 전기가 통하지만 소금물이면은 진짜 전기가 맞아요. 잘 통해요. 네. 왜냐하면 안에 이온 성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더 세지겠죠. 그래서 그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안에가 그냥 물인지 아니면 소금물인지 이런 것들도 성분인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목성의 자기장이 엄청나게 세요. 목성에서 자기장이 저만큼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를 목성을 가까이 돌면서 탐사선이 관측을 한다는 거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고장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겠네요. 2호 보이죠? 노란색 네. 보이고 유로파 보이고 저 뒤에 가니메데가 보여요. 아, 멀다. 가니메데. 멀죠. 네. 멀리 있어요. 거기까지도 강한 자기장이 뿜어내고 있어요. 와, 얘 뭐야? 몇백만 킬로미터까지 지금 자기장이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와. 태양계 진짜 수호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괜히 주피터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바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냐라고 네. 말을 했는데 우리가 바다 하면은 뭐예요?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렇게 물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를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로파, 가니메데,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이런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구에 있는 물이 제일 작아요. 유로파는 지구보다 약 2.5배,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11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니메데도 6배가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왜 근데 혼자 마을에서 패스트예요? 과거에 화성에도 물이 존재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 물은 이제 우리 지구의 4%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 유로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로파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스도 임무를 마쳤을 때 유로파에 추락시키지 않고 가니메데에 추락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가니메데는 표면에 생명체가 살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해요. 근데 유로파는 안에서 물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니메데에 추락을 시킵니다.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겉에는 얼음이에요. 안에가 파랗게 보이죠. 저기가 다 바다인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철로 된 코어가 있고 멘틀이 있잖아요. 용암 같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다 밑에 바로 멘틀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심해 생물들은 어디에 살죠? 분출구 열이 나오는 데가 이렇게 보글보글 나오는데 그 근처에 살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로파는 바로 밑에가 멘틀이라는 거는 네. 지구도 가지고 있는 열수 분출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물만 소금물이 뭐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그렇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게 아까 그 열수 분출공 네.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네랄. 여러 가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미네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확률이 높아요. 유로파는 그렇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도 높죠. 그래서 유로파 클리퍼가 물론 나중에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얼음을 정말 드릴로 뚫어가지고 안에 관측 장비를 넣어서 네. 보는 것도 개발 중이에요. 내시경 하듯이 하는 건가요? 내년에 하는 건 아니고 장비들도 이제 만들어서 갈 거예요. 유로파를 보여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가니메데를 보여드릴게요. 가니메데는 심지어 유로파보다 물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독특해요. 표면이 겨울... 얼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 눈처럼 된 아이스 1이 있고 아이스 3가 있고 아이스 4가 있고 아이스 5가 있어요. 그 사이에 파랗게 선으로 돼 있는 게 바다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니메데는 물이 바닥에 다 있지 않아요. 얼음 사이에 바다가 껴있죠. 그 말인즉슨 열수 분출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로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바닥이 다 있지를 않아요. 그 말인즉슨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미네랄이 공급이 안 될 거고 얼음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확률이 적다.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유로파보다는 가니메데는 적다라는 게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아이스 1은 뭐고 3는 뭐고 4는 뭐고 5는 뭐냐. 물이라는 거는 액체였다가 수증기였다가 얼음이었다가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죠. 저기서 파랗게 나오는 것들은 다 얼음이에요. 얼음이 되는 거는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지구는 1바가 우리 기준이에요. 1바에서는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0도씨 아래로 내려가면 얼음으로 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1번 얼음이에요.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은 아이스 뭐 9도 있고 7도 있고 막 8도 있고 10도 있고 막 저렇게 돼 있죠. 저건 어떻게 구분하면 결정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얼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얼어지는 결정 모양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얼음이 생긴다. 가니메데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각각의 층이 다르게 얼음이 얼게 되는 거예요.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와는 다른 상황이다.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추측을 한 거고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도 되게 많아요. 이번에 주스가 가면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니메데는 모든 달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은 가니메데의 핵도 엄청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까 유로파처럼 진짜 바다로 된 액체가 거기에 멘틀에 닿아 있을 수도 있어. 그 주스에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10년 안에 빠르면은 제임스 웹이 외계 행성을 관측해서 몇 년 안에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그 증거가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저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조그만 허블 울트라 딥필드를 봤는데 그 조그만 영역에 몇만 개의 은하가 나오는데 그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거든요. 그 수천억 개의 별이 다 행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무조건 있죠. 무조건 있죠. 저희도 외계 생명체인 걸요.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웹 소식과 주스 탐사선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